안녕하세요. 성우 루비입니다. 방금 내린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한국 시각장애인협회 쪽에서 성우 오디오북을 낭독하게 됐는데, 그때 낭독했었던 작품이 지금 올리게 되는 냅킨노트인 거예요. 이 냅킨노트, 가스켈런의 냅킨노트는 살아갈 가능성이 8%밖에 없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아침에 냅킨노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런치박스, 도시락 가방을 싸주면서 거기에 메모를 남기죠. 메모를 남겨서 그 메모에 이제 본인이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좋아할 만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적어서 이렇게 냅킨노트를 가방에 넣어서 딸에게 주죠. 딸은 이제 한참 예민한 그런 사춘기의 딸이기 때문에 어리지만 또 요즘에는 워낙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그런 딸에게 이제 아빠하고 딸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가까울 수 있지만 또 멀기도 한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냅킨노트와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암을 끝내는 극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 책을 녹음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서 울면서 낭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듣다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듣다 보면 그 당시에 녹음한 내용을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의 목소리고 또 울먹울먹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운티가 날 수가 있어요. 듣다 보면은 근데 그게 더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그때 당시에 녹음했던 음원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해 주는 것은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행복이 아닐까. 이 행복을 지키고 살면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약간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책을 낭독하면서 뭐 가족들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냅킨노트를 꼭 냅킨노트가 아니더라도 뭐 매일 아침 뭐 아침 편지를 준다던가 메모를 준다던가 하면 너무 행복하고 나중에 언젠가 모두가 눈을 감을 때가 되었을 때 모두가 눈을 감는 거니까 그때 후회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신랑한테도 매일 냅킨노트를 쓰고 있어요. 정말 힘든 날은 뭐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보통 컨디션일 때는 제가 도시락을 아침 간식을 싸주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메모를 넣어서 제 마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메모로, 편지로.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더그 메모가 소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모든 병은 마음에 있다는 말이 있죠. 저도 정말 그 말에 동감하고, 저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서, 조금만 예민한 일이 있으면 몸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만큼 하루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냅킨노트와 함께 시작해 본다면 행복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파랑새처럼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기존에 제 영상을 박완서님 영상을 많이 시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해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박완서님 작품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콘텐츠 올리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조회수가. 그래서 조금 속상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박완서님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 인적권자인데 출판사의 계약 관계로 지금 이제 비공개 처리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여러 출판사들과 이제 문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여러 좋은 작품들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박완서님 작품만 사랑해 주시지 마시고 다른 작품들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셨던 분들 계시면은 이 영상 들으시면서 아 내가 깜빡했구나 지금 영상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 있어요. 구독 버튼도 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댓글들, 잘 지내고 계시다는 안부글 그런 글들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제가 간간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댓글 이벤트에 또 당첨되시면 소정의 선물을 제가 댁으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작품 속으로 독서 여행 떠나볼게요. 똑똑 여러분의 밤을 녹화합니다. 달콤한 꿈꾸세요. 루비 책밤. 제목 냅킨 노트. 저자 가스 켈러헌. 펴낸이 연준혁. 펴낸 곳 주식회사 위즈덤 하우스. 낭독자 심혜림입니다. 신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64세. 45세 이하의 연령대에 신장암이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며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함.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제 겨우 42인데. 45세 이하의 연령대에는 극히 드문 일이 내게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의 크기는 가장 큰 부분이 13cm나 된다. 1년에 1cm씩 자라는 신장암의 평균 성장률대로라면 이미 29살 때부터 신장암이 자라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내가 아빠가 되면서부터 내 몸속에 시한폭탄이 자라기 시작한 셈이다. 나는 계속해서 검색 결과를 읽어 내려갔다. 신장암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화학요법이나 방사능 치료에 반응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8%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말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내가 이런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 힘든 건 이 사실을 어린 엠마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려견 루시와 할아버지의 죽음을 연달아 겪은 아이에게 말이다. 처음엔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안에 흐르는 우울한 기류를 녀석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는 12살짜리 딸이 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니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지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최대한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내 병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야만 엠마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 같았다. 엠마에게 얘기하기로 결심한 그날 저녁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수첩을 펼쳐보았다. 그동안 녀석에게 써준 냅킨 노트에 모든 인용문이 적힌 수첩이었다. 그 수첩에서 나는 아직 냅킨에 적지 않은 한 구절을 발견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을까? 한 줄기 빛조차 볼 수 없는 이 암흑의 한복판에서. 나는 스스로 꽤 침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왔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격정을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온몸을 흔들며 흐느껴 울었다. 울면서 죽기 싫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폭풍 같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수차례 해본 다음 나는 마침내 엠마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엠마와 함께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아빠가 암에 걸린 것 같아. 침묵. 어쩌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몰라. 아니, 곧 수술을 하게 될 거야. 침묵. 모든 것이 잘 돼서 암을 잘라내면 그걸로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엠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슬픈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녀석을 꽉 껴안았다. 그날 엠마는 나에게서 암을 꼭 이겨낼게 라는 다짐을 받은 뒤에야 긴긴 울음을 그쳤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나는 엠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한국 독자들에게 내 평생 책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을 80일 만에 썼습니다. 원고의 마감 시한이 아니라 삶의 마감 시한이 언제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게 당연하지만 전이성 신장암 환자인 내게는 또 한 번 주어진 이 하루가 기적처럼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마침표를 찍는 심정으로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라는 권유를 처음 받았을 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평범한 아빠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암과 사투를 벌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범한 아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특이한 구석을 굳이 찾는다면 딱 하나, 매일 아침 냅킨 노트를 적어 딸의 도시락 가방에 넣어준다는 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사소한 행위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고 그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책이 되었습니다. 삶의 중대한 전환기를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꿈과 잡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지나고 나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딸 엠마가 부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보다 확실하고 간절한 꿈을 나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시련이란 늘 이런 식입니다. 많은 것을 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바랍니다. 시간이란 사랑의 흔적으로 인해 비로소 가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멋진 승부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도 좋습니다. 도움도 사랑입니다. 끝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혹은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엠마에게 냅킨 노트를 써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늘 감사합니다. 이 책에는 나의 개인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저처럼 아이가 있는 부모든 암 환자든 혹은 그저 인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든 누구나 환영합니다.
나는 다만 슬픔과 절망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여럿이서 수다를 떨며 함께 슬픔의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힘껏 당겨보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그 단단한 슬픔도 조금씩 금이 가지 않을까요? 그 틈으로 희미하게나마 빛이 들어온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둠은 금이 가는 법이니까요. 나는 그 빛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가스 켈러헌. 프롤로그. 끝을 아는 자에게는 매 순간이 기적이다. 엠마가 갓난아기였을 때 나는 밤마다 아기 침대를 흔들어 재우곤 했다. 내가 맡은 몫이었고 내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럴 때면 우리 집 반려견 루시는 마치 수호천사인 양 침대 밑에 몸을 웅크린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어쩌다 엠마가 칭얼거리기라도 하면 루시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침대 주변을 살피기도 했다. 엠마의 돌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엠마를 흔들어 재우다가 루시를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엠마에게 루시가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줘야 할 때가 오겠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무렵 루시는 3살, 개의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엠마가 8살 정도 되면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엠마가 과연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까? 루시를 처음 만난 것은 어느 유기견 보호소에서였다. 버림받은 개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고작 60일 뿐이었다. 그 전에 기적처럼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 안락사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개들은 기적을 바라듯 애처롭게 짖어대고 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고 또 개를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영 불편하기만 했다. 마음에 드는 녀석이 있는지 잘 살펴봐요. 아내 리사가 옆구리를 쿡 찌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창살 안쪽을 기웃거리던 나는 한쪽 구석에 웅크린 작고 새까만 강아지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아직 어린 녀석이군요. 아, 루시요? 셰퍼드와 로트와일러가 섞인 잡종견이죠. 얼마 전에 여기서 태어났답니다. 어미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자 보호소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내가 철창 안으로 손을 내밀자 루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와 손바닥을 핥기 시작했다. 루시,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는 거야. 리사와 나는 루시를 품에 안고 곧장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수의사는 루시의 발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 녀석 앞으로 꽤 크겠는걸? 20kg은 거뜬히 넘겠어? 네, 설마요. 하지만 수의사의 예상은 적중했다. 루시는 보란듯이 보송보송한 강아지 시절을 지나면서부터 점점 우람한 개로 성장했다. 몸무게도 거짓말처럼 늘더니 결국 45kg까지 도달했다. 녀석은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영리했고 어딜 가나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켰다. 개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엠마가 태어나자 루시는 자신의 새 임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았다. 녀석은 엠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때부터 엠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엠마와 루시는 자매나 마찬가지였다. 엠마가 첫 걸음마를 뗄 때도 루시는 행여 어린 주인이 넘어질세라 엠마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며 걸음을 옮겼다. 또 엠마가 마당에서 놀다가 잠들기라도 하면 루시는 재빨리 달려가 푹신푹신한 침대로 변신했다. 이따금 엠마가 등에 올라타면 루시는 떨어지지 않게 아주 천천히 균형을 잡으며 걸었다. 목욕을 할 때면 엠마가 루시에게 샴푸 한 통을 다 쏟아부으며 장난을 쳐도 이 거대한 45kg짜리 반려견은 거품을 잔뜩 뒤집어 쓴 채 가만히 서 있곤 했다.
밤이면 나란히 누워 잠든 엠마와 루시를 볼 때마다 나는 그날 몫의 행복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엠마가 커갈수록 오래전에 품었던 그 슬픈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라 나를 괴롭히곤 했다. 2008년 여름, 루시는 13살이 되면서부터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 먹는 양은 줄고 잠자는 시간은 늘었으며 화분이나 접시를 깨는 실수도 잦아졌다.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가 울상을 지으며 내게 달려왔다. 아빠, 루시가 이상해. 아침부터 계속 잠만 자. 지난 8년 동안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그해 8월, 루시는 어릴 때 첫 진료를 받았던 동물병원에서 13년의 생을 마감했다. 영원한 작별의 순간에 녀석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9살이 된 엠마를 앉혀놓고 차마 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부터 이미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엠마에게 이별과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엠마는 내 품에 안겨 울다가 잠이 들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엠마는 아침에 일어나 버릇처럼 루시를 부르다가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루시가 떠난 뒤 엠마를 위해 그 빈자리를 메워준 것은 내 아버지였다. 엠마는 주말마다 할아버지 품에 안겨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잤다. 아버지는 마치 루시에게 임무를 이어받기라도 한 듯이 엠마의 충실한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루시보다 훨씬 짧았다. 엠마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폐암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직 검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폐의 일부가 쭈그러졌고 그 순간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식을 치른 날 밤에도 나는 엠마 앞에 앉아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설명해줘야만 했다. 엠마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꾸 떠나는 거야? 나는 잠든 엠마의 손을 잡은 채 생각했다. 여기까지야. 이제 더 이상 네가 슬퍼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3개월 뒤 내 몸에 경미한 이상 증세가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신장암이에요. 종양 크기가 12cm나 됩니다. 의사는 암이 벌써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으며 생존율도 극히 낮은 편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코앞에 닥친 죽음보다 엠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게 훨씬 더 두려웠다. 수많은 망설임 끝에 엠마에게 사실을 고백하던 날, 이미 두 차례의 큰 이별을 경험한 어린 딸은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며 내게 간절하게 말했다. 아빠, 이겨낼 거지? 날 위해서 이겨낼 거지? 그럼 꼭 이겨낼 거야. 물론 내가 살아날 확률이 너무 희박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만 더 연장되길 바랄 뿐이다. 최근 의사들이 해준 말에 따르면 내가 5년을 더 살 가능성은 고작 8%. 엠마는 현재 14살이다. 이 말은 곧 엠마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보게 될 가능성이 8%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딸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지만 그만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진다. 솔직히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 딸의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해줄 수 없고 함께 웃고 농담을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적어도 살아 숨쉬는 동안만큼은 암이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 대신
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이를 믿고 지지하는지 매일매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냅킨 노트였다. 엠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냅킨에 적어 아침마다 도시락 가방에 넣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언젠가는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낸다. 다만 내 경우엔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끝을 아는 순간 나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선물과도 같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당신에게도 나와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마 단 한순간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어제의 다음 날은 오늘이 아니라 선물이며 기적의 날이다. 나는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냅킨 노트를 적었다. 이른 아침 혼자 일어나 식탁 위에 냅킨을 펼쳐놓고 오늘의 한마디를 적는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도 소중했다. 비록 딸을 위한 나만의 의식이지만 때로는 그 한마디로 인해 나 역시 하루를 좀 더 충실히 살 수 있었다. 물론 예정된 이별 앞에서 절망한 적도 있었다. 이 책은 그런 나날들에 대한 숨김없는 기록이자 하루의 기적을 바라는 소망의 흔적이다. 하루 한마디, 손글씨를 쓰는 시간. 엠마를 위한 냅킨 노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미소를 지어보렴. 오늘은 하늘이 무슨 색일까? 착한 일 한 가지만 하기 같은 단순한 내용을 적었다. 아이가 냅킨을 읽기나 하는지, 아니 냅킨에 적힌 글씨에 신경이나 쓰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엠마가 특별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루는 미처 냅킨 노트를 적지 못해 그냥 도시락만 싸서 식탁 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도시락 가방을 요리조리 살피던 엠마가 어리둥절해하더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동글동글한 눈동자로 애원하듯 내게 물었다. 아빠, 냅킨 노트는? 그제야 나는 녀석이 냅킨 노트를 꼬박꼬박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로 냅킨 노트는 나의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되었다. 그것은 나와 엠마를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자 하루를 대하는 특별한 약속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엠마에게 쓰는 냅킨 노트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냅킨에 적는 내용도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깊이도 더해갔다. 이따금 눈에 띄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하는가라는 닥터 수스의 빛나는 글귀를 적어줄 때도 있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엠마를 위해 냅킨 노트를 적는 이 특별한 아침이 사실은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엠마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나 역시 하루하루 아빠로 성장해가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아빠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자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자면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묻기 시작했다. 입 한번 쓱 닫고 나면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이 일회용 냅킨의 운명이지만 어떤 냅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냅킨 한 장이 주는 의미는 점점 커져갔다. 엠마를 위해 냅킨에 적어줄 글귀만큼은 나의 진심에서 길어올린 한마디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책에서 발췌한 글도 좋고 영화 속 명대사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일터에서 깨달은 나름의 진실이어도 좋다. 내 마음에 뭔가 찌릿한 전류처럼 감동을 주는 한마디라면 분명히 엠마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듯 속 깊은 떨림으로 딸과 소통하고 싶었다. 냅킨 한 장으로 엠마와 나의 하루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냅킨 노트를 적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이 냅킨 노트가 나의 유산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엠마, 점심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단다, 아빠가. 차를 몰기 전에 먼저 차를 아는 것, 그래서 어떤 돌발 상황에도 침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운전자의 자격이었다. 세월이 흘러 딸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 나는 암이라는 일생일대의 돌발 상황 앞에서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따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면 마치 후드를 열고 엔진을 들여다보듯 나의 감정 상태를 찬찬히 점검하기도 한다. 30여 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엠마에게 운전을 가르쳐줄 날이 올까? 훗날 엠마가 차를 몰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직한 목소리로 녀석을 안심시켜줄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엠마의 도시락 가방에 넣어줄 냅킨 노트를 적을 때마다 나는 문득문득 아버지의 그 침착한 목소리가 그리워진다. 사랑하는 엠마, 누가 리더인지는 일이 터졌을 때 알 수 있단다. 모두의 눈길이 향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리더야, 아빠가.